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가 50, 60이 되도록 뭐 하나 제대로 안정적으로 기반을 갖춘 게 없네요. 자식들 뒷바라지도 아직 더 해줘야 하고 우리 자신의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은퇴할 시점이 한 발 한 발 다가오니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평안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더 불안하네요. 이러다 보니 사는 게 늘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얼음이 더 얇아질 것 같고 뒤로 돌아가자니 너무 멀리 와버렸기도 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 아깝기도 합니다. 걱정에 걱정을 짊어지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일 테고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을 겁니다. 이거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발 후회와 걱정, 불안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걱정, 불안하면 또 저였습니다. 어떻게 탈출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후회, 걱정, 불안 탈출해서 평화롭게 사는 비결. 첫 번째, 하루살이가 되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찬송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와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루살이가 돼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오늘 하루만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앞날에 대한 준비도 계획도 없이 살 수 있겠냐고 반론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게 걱정해서 뭐 하나 지금까지 달라진 게 있냐고요. 그냥 마음에 병만 들었지 않습니까? 걱정하느라고 정신적으로 지쳐서 아무것도 못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러느니 오늘 하루를 운동하고 공부하고 많이 웃고 계획했던 일에 몰두하면서 꽉 차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면 사소한 일에도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화낼 일도 없습니다. 그깟거 화내서 뭐합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덧 성격도 바뀌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내 인생도 바뀌어서 이젠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만사가 다 좋아지게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하루만 잘 살아보자는 생각만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후회, 걱정, 불안 탈출해서 평화롭게 사는 비결. 두 번째, 관심을 돌려라. 낮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밤에 잠자려고 누웠을 때 온갖 잡생각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온 마음을 휙 감습니다. 그럴 때 그냥 그 나쁜 기운이 정말로 내 온몸을 휘감도록 놔두면 안 될 일입니다. 빨리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셔야 살 수 있어요. 왜 어머님들이 잡생각 없애려고 바느질을 한다든지 바닥이라도 한 번 더 닦는다는 말씀처럼 낮이라면 무조건 일어나서 밖에 나가 걷던지 뛰던지 운동을 하고 밤이라면 이어폰을 꽂고 재미난 이야기라도 듣기를 권합니다. 이때는 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소리는 아주 작게 하시고요.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잠자리에 들 때면 이어폰을 끼고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또 자다가 한밤중에 화장실 갔다가 와서 누우면 잡생각이 또 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자동적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고 다시 돌려듣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이어폰 꽂고 눕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면 악순환만 계속될 뿐입니다. 그러니 아예 나쁜 생각이 들 틈을 주질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들으면 좋은 게 또 뭐냐면 이게 책을 읽어주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도 떨치고 책도 읽는 일석이조가 되는 겁니다. 후회, 걱정, 불안 탈출해서 평화롭게 사는 비결. 세 번째, 땀나게 운동하라. 후회와 걱정, 불안은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나쁜 놈들입니다.
이게 우울증으로 번져가거든요. 언젠가 오래전 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지독한 우울증에 빠져서 하루 종일 죽는 것만 생각하며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2, 3년은 그러면서 살았을 겁니다. 아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우울증에 벗어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수시로 햇볕 받으며 걷기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다른 직원들은 오전, 오후에 티타임을 가질 때 저는 회사 밖으로 나와 15분씩 걸었고 또 점심시간 1시간을 전체를 이용해서 그냥 걸었습니다. 이때도 물론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들으며 걸었어요. 그냥 걸으면 또 잡생각이 올라오거든요. 마음의 병이 생기면 몸까지 허물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같이 겸하면 훨씬 좋습니다. 몸 건강이 마음 건강을 좀 더 힘차게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도 뭔가에 걱정하고 불안하십니까? 되도 않는 걱정만 하지 말고 차라리 신발 신고 나가 땀이 나도록 힘차게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후회한다고 지나간 일이 되돌아오지 않고 걱정한다고 앞날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만 망가질 뿐입니다. 지긋지긋한 후회와 걱정, 불안에서 벗어나 정말로 평화롭게 살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하루살이가 돼서 오늘 하루만 잘 사는 것에 집중하고 두 번째, 잡생각이 피어오른다 생각되면 얼른 관심을 딴 데 돌리고 세 번째로, 땀나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신다면 제가 장담컨대 과거는 떠나보내게 될 것이고 불안했던 앞날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마음도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도 다 평안해집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진짜 진짜 평화롭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